아 여기 원장님 여기 소스 여기 이만큼 있잖아요. 아니, 죄송합니다. 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 이 못 비빈다니까. 아 열심히 비볐는데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요거도 먹습니다 집에서도. 며칠 전에 제 실방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 구독자분이신데 의사 선생님이신데 저한테 여기 미간 사이에 주름이 많다고 보톡스 한번 시술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셔서 제가 오늘 찾아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사 맞았습니다. 지금 좀 빨간 상태인데 비포 애프터는 천천히 여러분들이 제 영상을 매일 보시면서 확인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안녕하십니까. 하원 삼거리에서 개원하고 있는 서보영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신뽕님 예, 그 유튜브를 너무 재밌게 봤어요. 제가 저하고 또 식성도 너무 맞는 것 같고 소개하는 곳마다 참 맛있고 예, 예, 참 너무 고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라도 조금 도움 드릴까 싶어가지고 초대했습니다. 연기락 하기도 그렇고 예, 마술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예, 여기 숟가락이 있고요. 예, 이 숟가락을 봉투에 집어넣어서 마술로서 변화를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봉투는 예,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예, 숟가락을 넣었습니다. 마술로서 하나, 둘, 셋! 오! 예, 감사합니다. 아, 사람 많다. 4,500원짜리. 가격 좋죠? 이거는 수유 12,000원입니다. 국내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대한민국 남반 채널 4층 대공부대사 신뽕입니다. 오늘 제가 나와 있는 곳은 칼국수집인데 옆에 계시는 우리 선생님 따라서 네, 구독자분이시고 아까 앞에 영상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맛을 보셨죠? 네, 이게 이제 초등학교 친구분이 하시는 칼국수집이라고 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믿고 소개해도 되죠? 예,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신 있습니까? 예. 일단 우리 선생님은 비빔국수를 좀 비벼주십시오. 이거 퍼지니까 맛있는 맛을 빨리 좀 전해드리기 위해서 칼국수하고 수제비하고 같이 들어있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국수 미는 곳이 여기 식당 안에 저기 있습니다. 식당에서 직접 국수를 밀어서 하거든요. 칼제비 먼저 좀 먹겠습니다. 맛을 좀 소개를 해드려야 돼요. 아이 면 식감이 좋네요. 아유 마음에 드셔야 되는데 이 면이 식감이 아주 좋습니다. 대구는 그 누른국수라고 해서 대구 신미에 들어가거든요. 누른칼국수라고 해서 이런 걸 보고 이제 누른칼국수라고 하는데 이런 칼국수를 네. 이걸 직접 여기서 밀어서 만드는 칼국수거든요. 쫄깃쫄깃합니다. 칼국수는 딱 칼국수 먹고 나면 바로 이 고추를 먹어줘야 됩니다. 좋은데요? 예. 자, 체인지. 예. 예. 드시고. 자, 이번에는 비빔국수. 사장님한테 물어보니까 칼국수하고 비빔국수가 제일 잘 나간대요. 제일 잘 나가고. 그 다음에 비빔 칼국수도 있습니다. 칼국수로 면을 바꿔서도 드실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가격이 괜찮아요.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저렴한 가격으로 다양하게 먹을 수 있는 또 장점이 있습니다. 자, 이게 보니까 양념이 그렇게 많은 느낌은 아니네요. 제가 조금 밑에 덜 익었어요. 아, 예, 예. 비빔국수가 초장향만 많이 나는 비빔국수 있잖아요. 그런 거 사실 별로거든요. 근데 이거는 고추장하고 고춧가루하고 이 다대기가 초장 느낌하고는 조금 다른 느낌의 그런 비빔국수 맛이네요. 왜 딱 먹으면 이거 아우 초장 맛이야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진 않네요. 그런 건 전혀 없고 아 여기 원장님 여기 소스 여기 이만큼 있잖아요. 죄송합니다. 이거 소스가 지금 여기 이만큼 있는데 덜 비비셨어요. 이 공부만 잘하는 사람들 이 못 비빈다니까. 아 열심히 비볐는데 밑에 게 잘 안 되더라고요. 항상 이런 것 때문에 요거도 먹습니다 집에서도. 제대로 먹어. 자, 요거를 좀 넣어야 될 것 같네요. 살짝. 오늘 신뽕님 짧은 시간 봤지만은 이 그냥 가만히 보니까 되게 참 그냥 점잖은 청년이에요. 근데 화면에 탁 들이대면은 정말 말 잘해요. 어우 전문가 역시 다르고 신뽕님 실물이 훨씬 잘 생겼어요.
훨씬 잘생겼고 더 잘 먹습니다. 뭐 동영상도 뭐 잘생겼지만은 실물이 훨씬 젊고 더 잘생겨보입니다. 앞으로 더 잘생겨질 겁니다. 왜냐면 원장님이 여기 보톡스 한 방 놔줬거든요. 그래 이제 미간의 주름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는 빈대떡입니다. 빈대떡은 5,000원입니다. 빈대떡의 포인트는 양파잖아요. 양파. 간장 양파. 일단 여기 야채가 많이 들어있습니다. 이게 이제 비빔국수 소스가 초장 같은 느낌이 아니라는 게 뭐냐면 국물처럼 소스를 부어서 하는 느낌이 아니고 가루가루 따로 돼 있는 그런 느낌의 소스가 양념장으로 들어가 있어요. 이런 형태로 따로따로 분리되어 있는 소스의 형태. 보통은 초장 같은 경우는 부으면 그냥 물 액체로 변해버리잖아요. 근데 이건 지금 전혀 그렇지 않은 비빔 막국수 같은 그런 스타일입니다. 이 집 스타일은 색깔도 이제 비빔국수의 색깔이네. 아, 제가 잘못 비빔국수하고 파전하고 같이 비빔국수하고 파전은 4,000원. 어, 네, 파전은 네, 네. 파전은 4,000원입니다. 네. 야, 이게 파전에 계란이 이렇게 올라가 있는데 입에 딱 들어갈 때부터 계란 향이 확 들어옵니다. 이 집 파전 맛있네요. 가격도 4,000원짜리 파전이 잘 없죠? 예, 예. 훌륭하죠, 훌륭해. 가격 제일 저렴한데 보시면 양도 예, 뭐 푸짐하고 그죠? 예. 좋습니다. 야, 그러면 이거 두 개 하면 만 원이잖아요? 예, 예. 만 원도 9,500원. 보통은 저는 오면은 5천하고 이렇게 한 번씩 예. 뭐 칼국수 두 개 시키고 뭐 파전 하나 시키고 만은 조금 넘죠. 예. 막걸리 한 잔 하기에는 딱입니다. 이 칼국수에다가 야, 좋네요. 둘이서 막걸리 한 잔 하면서 이거 두 개 하고 이거 한 개 시키면 이렇게 하면 한 2만 원 돈 되잖아요. 그러면 이제 안주는 끝이죠. 이것만 하면 와, 충분하죠. 예. 자 이번에는 사실 돼지고기는 마늘하고 먹어야 되거든요. 딱 해서 마늘 쌈장 딱 찍어서 이렇게 딱 올렸어. 자, 딱 먹고 나서 수육 먹고 나서는 바로 비빔면. 진짜 뭐 더 맛있는 음식은 세상에 더 많이 존재하지만 수육하고 이 비빔국수하고의 조합 이거는 언제 먹어도 맛있어요. 언제 먹어도 맛있는데 인심이 후한 느낌이 드는 이런 식당인데 맛까지 괜찮다. 근데 막 손님들도 많고 사람 사는 느낌이 드는 이런 식당에서 먹는 이 맛은 다른 어떤 비싼 음식을 먹는 것보다 사실 더 맛있는 음식이잖아요. 더 느낌이 더 좋고 그래서 가성비 괜찮고 좋네요. 일단 정말 저렴하잖아요. 왜 안 드십니까? 긴장이 됐으니까 방송을 보니까 빨리 드세요. 아 파전 너무 맛있습니다. 네. 아 파전 좋다. 된 파전 주로 시킵니다. 근데 지금 이 집 같은 경우는 기름기가 이 그릇을 쓰는 이유가 특별히 있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 바닥 같은데 기름기가 특별히 많지는 않아요. 서울의 광장시장 가보면 빈대떡 막 쌓아놓고 마약김밥이랑 팔거든요. 거기는 완전 기름 이런 데다가 막 넣어가 튀겨가지고 꺼내서 이제 기름 빠진 거를 이제 나중에 이렇게 주는 스타일로 하는데 맛있거든요 거기도. 근데 거기랑 아주 생긴 건 흡사해요. 흡사해. 파전은 저는 아무리 먹어도 괜찮습니다. 네. 네. 파전은 이 집 파전이 또 맛이 괜찮네요. 계란향이 너무 좋네요. 오늘 또 심쿵님 오신다고 하니까 긴장을 해가지고 원래 이장병이 약간 있는데 워낙 긴장을 했어요. 속이 좀 이상약 하나 먹고 왔습니다. 예. 긴장을 왜 하십니까? 아 이거 또 유명 인사를 만나니까 이게 또. 아까 또 마술쇼 보긴 좀 마술쇼를 하나 더 해볼까요? 지금 하세요 지금. 지금요? 예. 잠깐만요. 손에 아무것도 없지요. 아, 손에 아무것도 없다. 예. 없습니다.
이런 자리가 나왔습니다. 아, 방금 없었는데 이게 생긴 겁니까? 예, 예. 칼국수 드세요. 칼국수 드세요. 죄송합니다. 맛있습니다. 네, 행복한 맛. 행복한 맛. 그래도 오늘 이렇게 또 저를 구독해주시는 구독자분이시면서 또 제가 살고 있는 동네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병원 운영하고 계시는 또 우리 서보영 원장님을 또 만난 것만 해도 저한테는 오늘 아주 뜻깊은 그런 날이었고, 아무튼 이 보톡스가 이 자리를 뜻깊습니다. 네, 이 보톡스가 자리를 잘 잡기를 바라면서 효과 있어야 되는데. 신풍이 항상 뭐 동영상 너무 즐겁게 재밌게 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지금 그대로 열심히 해주시면은 구독자들이 뭐 곧 만 명이 넘지 않겠나 싶고요. 신풍님 항상 감사합니다. 예, 신풍님 대박 나시고 화이팅! 아, 고맙습니다. 예. 자, 그럼 저는 또 내일 또 맛있는 음식으로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대한민국 남반 채널 자칭 대공국 여사 신뻥! 예, 서보영이었습니다. 바이바이!